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이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쇼팽의 연인 조르주 상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쇼팽은 그녀에게 첫눈에 반하지 않았지만 연인이 된 다음에는 쇼팽은 상드에게 정말 많은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시기가 쇼팽의 창작 활동에 꽃을 피웠던 시기죠. 조르주 상드 하면 많은 수식어를 떠올릴 수 있어요. 바지를 입고 시가를 피웠던 여인, 남자 이름을 필명으로 소설을 쓴 여인, 파리의 네노라는 유명 인사들과 절친으로 지냈던 여인, 바로 쇼팽의 마지막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은 조르주 상드입니다. 많은 남성들과 연문을 뿌렸고 쇼팽을 만날 당시도 시인이자 극작가였던 미세와 막 헤어진 직후였어요. 쇼팽의 친구가 된 리스트와도 관계를 맺었을 거라는 추측이 있을 정도로 스캔들을 몰고 다녔는데요. 상드는 18살에 결혼을 하지만 9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남편과 헤어지고 파리로 와서 작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녀가 쓴 소설은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소설에 선정적인 내용이 많아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상드의 소설은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쇼팽을 처음 만났을 때는 이미 상드는 첫 소설 앵디아나로 유명해져 있었죠. 반면 쇼팽은 파리의 사교계에 이제서야 발을 들여놓은 한 명의 피아니스트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를 쇼팽에게 소개시켜준 건 리스트였어요. 쇼팽이 그녀에 대한 첫인상을 여자인지 의심스럽다 라고 얘기한 걸 보면 상드가 여장부 스타일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수줍음이 많고 호리호리한 체격의 쇼팽과는 달리 상드는 거침이 없으면서 몸집이 제법 있는 여인이었죠. 6살 연상의 상드와의 인연이 무려 9년의 동거로 가게 될 줄은 처음엔 서로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녀와 함께한 시기는 쇼팽 음악의 절정기였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에 있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서로의 관계를 형제처럼 이렇게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쇼팽의 종교적인 감정에 위배되는 동거를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면서까지 쇼팽이 함께 살았던 유일한 여성이었죠. 쇼팽과 조르주 상드의 사랑과 삶을 영화화한 쇼팽의 푸른 노트를 소개합니다. 둘의 사랑이 식어가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쇼팽과 상드는 서로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사이로 그려지죠. 쇼팽의 창조적인 음악성이 최고조였던 1846년을 배경으로 시작되는데요. 쇼팽에겐 이 시기가 음악의 절정기였지만 상드와의 다툼은 더욱 잦아집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딸 솔랑주와 가까워지게 되죠. 솔랑주 역으로 소피 마루소가 나옵니다. 청순하면서 깨끗한 이미지의 그녀가 영화에서 어떻게 그려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영화가 의미 있는 이유는 첫째, 쇼팽 음악의 진수를 들을 수 있다는 점. 둘째, 쇼팽을 연기한 피아니스트 야누스 올레니크작이 영화 속에서 실제로 연주를 한다는 점입니다. 야누스 올레니크작은 조성진이 우승한 제17회 쇼팽 콩쿠르의 심사위원이기도 한데요. 또 다른 영화, 피아니스트에서 배우의 손을 대역하기도 했죠. 쇼팽의 푸른 노트에서 나오는 피아노는 실제로 쇼팽이 살아생전 사용한 1831년산 에라르 피아노죠. 야, 쇼팽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피아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도 영화 버킷리스트에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는 각색된 부분이 많긴 하지만 쇼팽과 상드의 심리가 잘 묘사되어 있어서 서로의 삶과 예술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드가 쇼팽에게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제공했던 건 분명합니다. 폴란드를 떠나와서 어머니의 사랑을 직접 느끼지 못할 때 바로 그 자리를 채워준 여인이 상드였으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상드에 더욱 의존하려는 쇼팽. 상드가 지인에게 보낸 편지 한 줄이 둘의 사이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나는 그를 아이처럼 보살피고 그는 나를 엄마처럼 사랑해. 쇼팽의 전주곡 중 15번 빗방울 전주곡을 연주하겠습니다. 상드의 기록에 따르면 비바람이 심하게 치던 날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쇼팽이 연주하고 있었던 곡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라, 도레미파솔라, 라 플랫, 즉 라 음의 바로 왼쪽 검은 건반이 전체 곡에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같은 음이 때로는 작게, 때로는 크게 반복되면서 끊임없이 내리는 비를 연상시키기도 하죠. 이 곡은 쇼팽과 쌍뜨가 막 연인이 돼서 스페인에 있는 마요르카 섬으로 여행을 갔을 때 작곡되었고요. 두 아이의 엄마였던 쌍뜨와 또 6살 연하인 쇼팽의 관계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쇼팽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건강도 더 안 좋아졌죠. 주위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깊은 산 속에 있는 수도원에서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날도 어두워진 그런 상황에서 생필품을 사러 마을로 내려간 그 쌍들을 기다리면서 이 곡을 치고 있는 쇼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쌍뜨와 헤어진 2년 후에 쇼팽은 39살의 나이로 죽음을 맞는데요. 그 2년 동안 쇼팽의 창작 활동은 스탑! 멈춥니다. 쌍뜨와 함께하며 쏟아져 나온 피아노 작품들의 영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쇼팽도 놀라워합니다. 쌍뜨는 남자에 대한 관능적인 호기심이 사라지거나 실패로 확인되면 자기 남자들을 엄마처럼 돌보고 보살피는 그런 역할에 몰두했다고 해요. 쌍뜨의 그런 모습은 쇼팽의 위대한 작품 탄생의 보탬이 되긴 했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그의 인생을 더 빛나게도 때론 초라하게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주위에 어떤 친구, 어떤 연인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다음 강의는 파리에 와서 만난 친구 리스트에 대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